반갑습니다. EBS 토목달의 김태호입니다. 2018년 4월 15일 교육시험부로 저는 신수중학교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안내방송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이라 조금 이제 뭐 꽃샘추위가 있어서 비도 오고 눈이 오는 뭐 지역도 좀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맑은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좋은 것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실력 발휘 충분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도 함께 시험 보면서 만점 기운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시험 끝내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 역시 뭐 매번 힘듭니다. 네, 이제 열심히 보고 나왔는데요. 자, 시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성우에 있어서는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별 5개 기준에서 한 별 3개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평균적인 난이도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1부터 좀 살펴드리면 6문제 뭐 중에 1인 동작 상태, 자, 1인 등장한 사진이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3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물만 나오는 게 이제 1개, 1인이 2개, 2인 이상 3개, 3물만 나오는 게 1개, 6번에 마지막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뭐 전체적으로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면 좀 쉬웠습니다. 중하, 하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섯 문제 정답 모두 BING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완료나 뭐 수동태나 이런 것들이 선택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자가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이제 컵에서 뭘 마시고 있는, 그래서 drink from a cup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걸 기억이 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여자분이 그 step ladder 이제 사다리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측면에 받치는 사다리인데 거기에 이제 올라서 있는 사진이었고요. 그냥 use a ladder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왔었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기 앞에 남녀가 두 명이 나왔는데 뭐 남자가 건네는 건지 여자가 건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나 종이를 주고받고 있는 거서 정답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뭘 건네다 라고 동사는 hand라는 게 쓰였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같은 경우에 트럭이 나왔고 뭐 흙을 이렇게 이제 삽질을 하고 있는 두 명의 남자분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shovel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사로 삽이라고 하기도 하고 삽질을 하다라는 동사를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단어가 정답이 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식당 안에서 여러 명의 이제 고객들과 한 명의 이제 웨이터가 이제 그 주문을 받고 있는 take an ord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뭘 쓰고 있다라고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writing in a notepad인가 뭐 이런 표현으로 아마 정답이 나왔던 기억이 되고요. 진행형 시제로 마지막에는 배가 정박돼 있는 여러 개 boats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정박돼 있다는 것은 뭐 tied to a dock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dock at the pier 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 시험에서는 그냥 배들이 물에 떠 있다, 그래서 floating in the water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part 1은 난이도 중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part 2의 경우에는 역시 뭐 가장 어려웠던 파트인 것 같습니다. 중상, 뭐 한 단어로 하면 상, 좀 어려웠다. 자, 문제 구성은 의문사문이 10개가 나왔고 특이하게 후가 한 3개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 해부동사, 뭐 두 동사, 그 밖에 또 뭐 조동사로 시작하는 것들이 4개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 의문문 2개, 부가 의문문도 2개. 자, 그리고 선택 의문문이 3개로 좀 많이 나왔고요. 평서문은 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택 의문문이 그리고 정답, 세 문제 중에 2개가 이렇게 간접적인 정답이 나와서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서문 역시 뭐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의문사문 중에서도 간접적으로 답하는 게 좀 나왔었고 역시 회피성 대답도 한 2개, 3개 정도 기억이 되고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의문사문에서 yes나 no의 선택지를 뭐 소거하는 것들이나 정답 중에서 뭐 why로 물었는데 because로 답을 해주거나 which로 묻는 건데 the one,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잘 등장한 준비하시면서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조금 더 많이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이제 목표를 삼으셔서
고득점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파트였고요. 자, Part 3하고 Part 4는 지난 그 3월 31일 시험과 유사하게 선택지가 Part 3가 특히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짧은 느낌을 많이 갖고 풀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단어 개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많지 않은 짧은 선택지들이 주로 문제를 이뤄서 Part 3도 그렇고 Part 4 같은 경우에도 한 중중 그렇지만 두 파트만 비교하자면 Part 4가 약간 살짝 어렵지 않았나, Part 3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두 개 다 뭐 이렇게 무난한 평이한 난도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구성도 거의 동일했고요. 뭐 똑같았죠. 정답을 주는 순서도 역시 순서대로 대부분이 다 나왔고 거의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art 3에서 화자유도 평가의 두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Visual Image, 시각자료는 세 개 역시 등장을 했고요. Chart가 두 개 나오고 Sign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Part 4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화자유도 평가의 세 문제 역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Visual Image는 역시 두 개가 나왔고요. Graph하고 Website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다. 그러나 뭐 평이하다고 얘기해도 Part 3, 4는 기본적으로 또 이제 문제 개수도 많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후반부로 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역시 뭐 여러분들 뭐 또 어렵게 푸셨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험 전에 100문제 혹은 RC까지 해서 200문제의 그 풀세트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 전혀 없이 시험 전에 가시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토익 리허설로 또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자료하고 또 기회도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4월 중순 봄날에 시험 보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좀 남은 휴일 편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시험 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험 또 충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